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후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감시 사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서양의 몇몇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나치라는 끔찍한 전체주의를 경험한 서양인들에게는 파노티콘 감시 사회가 공포 자체일 겁니다. 지금까지 벤담의 파노티콘과 조지 오웰의 1984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올드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두 번에 나눠서 보겠습니다. 1회에서는 멋진 신세계의 첫 문장 영어로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2회에서는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Free from debt, anxiety, stress, fear.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납작한 잿빛 빌딩. 중앙 현관 위에는 런던 중앙 인공 부화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방패 모양에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세계 국가 표어가 보인다. A squat gray building of only 34 stories. Over the main entrance, the words Central 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er, and in a shield, the world state's motto, Community, Identity, Stability. SF 소설이나 미래 소설은 도입부가 읽기 버겁습니다. 전혀 새로운 배경을 설명해야 하니까요. 새로운 공간과 시간을 상상하면서 독자가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하니까 또 그 세계로 들어가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올더스 헉슬리가 1932년 거의 90년 전에 발표한 멋진 신세계도 첫 문장부터 낯설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첫 장면을 세밀하게 읽으면 이후에 엉킨 실타래 풀리듯 술술 풀려나갑니다. A squat gray building. 무릎을 쪼그렸다가 일어나는 운동을 우리가 스쿼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지금? 쪼그려 있는, 웅크린, 낮은이란 뜻이 있습니다. 낮은. 그러니까, a squat gray building. 그러면 아주 낮은 빌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A squat이란 단어가 있고요. 또, 그 뒤에 only, 겨우란 뜻이 있어요. 겨우. 근데 이 겨우가 뭐냐면, 34 stories. 그러니까 34층인데 34층밖에 안 된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34층은 아주 낮은 판잣집 정도 될 정도로 막 100층짜리 건물들이 쭉 많다는 얘기죠. 그레이라는 단어도 그냥 회색빛보다는 잿빛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아이덴티티, 스테빌리티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공유, 균등, 안정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 세 가지 표현은 유토피아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1988년 이덕현 교수 번역본을 문예출판사에서 냈습니다. 2015년에 안정효 선생 번역본을 도서출판 소담에서 냈습니다. 니코제 카잔체키스의 중요 소설을 번역했던 안정효 소설가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기에 또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당혹스럽습니다. 방패골 바탕에는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는 세계고 그리고 한자가 있고 또 월드 스테이트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글자를 줄여 써야 하는 현판에 공동체 동일성 안정성이라고 세 글자씩 넣는 것도 이라는 단어를 괄호에 넣고 영어로만 써도 되는데 학술서도 아니건만 한자까지 넣은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계속 불편하게 읽다가 뜨악해진 문장이 있습니다. 국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비대 위에서는 받침대에 가득 얹힌 시험관들이 커다란 금속 상자로 들어갔고 그러면 시험관이 잔뜩 얹힌 또 다른 받침대가 나타났다. 비대라는 단어에서 멈칫했습니다. 옛날 기름 짜주는 방앗간이나 목공소 떡집에 가면 기계를 돌려주는 비대가 있었어요. 동력을 전달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원어로 어떻게 나왔는데 비대로 번역했을까 싶어서 원어를 봤더니요. He pointed. On a very slowly moving band, a rat full of test tubes was entering a large metal box. Another rat full was emerging. On a very slowly moving band. 이 밴드를 피대로 번역한 거죠.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밴드 위에. 이걸 피대로 번역해야 될까? 피대면 이런 모양이 생각나거든요. 시험관이 가득 찬 큼직한 금속 상자가 운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피대로 그냥 번역하면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컨베이어에 가까운 피대죠. 이렇게 두꺼운 거.
그 안정효 선생은 밴드를 피대로 번역했는데 단어 그대로 직역한 경우죠. 요즘 세대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단어죠. 거기다 한자까지 넣었는데 한자는 더 몰라요. 물건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에 가깝지요. 이 작품에서 강조하는 포드 신, 신입니다. 신, 그 하나님이죠. 포드 신이 만든 것이 컨베이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를 세워놓고 노동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고쳤습니다. 놀랍게도 포드 모터 컴퍼니의 창설자인 헨리 포드는 컨베이어 위에 자동차를 놓고 자기 앞에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오죠. 컨베이어 위에 있는 자동차가. 그러면 노동자가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공장에서 하고 있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포드가 만든 것입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위해서 포드는 하일랜드 파크라는 긴 공장 건물을 지었습니다. 역시 문화를 볼 때 피대로 번역한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번역은 문자의 번역이 아니라 문화의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문의 출판사 본은 컨베이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지적했다. 매우 서서히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놓인 시험관이 가득한 선반이 큼직한 금속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시험관이 담긴 선반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 문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걸렸어요. 안중효 선생님의 모든 번역과 창작을 신뢰하기에 소단판 번역본도 권했지만 학생들에게 권할 주 텍스트로는 문예 출판사 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문예출판사 본 역자 이덕형 선생은 올더스 헉슬리로 학사 논문을 썼고 석사 논문 헉슬리의 풍자를 쓰고 헉슬리 문학 전체를 연구했던 영문과 교수였습니다. 그 첫 문단에서 나오는 건물 이름은 런던 중앙 인공 부하국입니다. Central London Hatchery and Conditioning Center. Welcome to New London. You are an essential part. Welcome to New London. 1935년 헉슬리는 이 소설에서 영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되어 세계 국가로 통일될 것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중앙 런던, 센트럴 런던입니다. 언어도 영어만 쓰고 문학 작품도 셰익스피어를 집중해 소개합니다. 이 책 제목은 셰익스피어 희극 템페스트, 폭풍. 에서 따왔습니다. 오막 1장에서 미란다가 지구를 보면서 찬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 놀라워라.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생명체들이 이곳에 있는가.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 멋진 신세계. 그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니. I wonder how many goodly creatures are there here. How great is mankind as a Oh, brave new world. That has such people in it. 헉슬리는 미란다의 탄성 중에서 멋진 신세계를 단어적으로 차용하여 작품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폭풍은 자연을 파괴시키고 다시 새롭게 합니다. 헉슬리는 이 멋진 신세계가 폭풍처럼 인간 세계를 파괴시킬까 아니면 새롭게 할까 독자에게 묻습니다. No pain there, John. No fear. What that for you? 중반 이후 주인공으로 등장한 야만인 존은 보호구역의 집에서 우연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집을 발견합니다. 이 책을 탐독한 존이 보는 세상의 기준은 셰익스피어의 교훈입니다. 신세계에서 존이 로미오와 줄리엣 가운데 한 대목을 읽어주자 신세계 주민인 헬림 홀츠는 눈물이 나도록 웃고 또 웃습니다. 부모가 딸이 원하지도 않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강요하다니 이건 정말 기괴한 음담패설이다. 또 자기가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백지 같은 딸. 이것은 모순투성이인 희극이다. 아니 부모가 딸이 원하지도 않는 어떤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해? 부모가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멋진 신세계에서는 다 시험관으로 나오니까요. 이게 또 기괴한 음담패설이잖아요. 누구랑 누구랑 같이 살라는 것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모순투성이 희극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했던 것이죠. 또 델타 계급들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기대하다니 그들이 오셀로를 이해하기를 기대하다니 이런 말도 합니다. 오셀로에는 늘 거짓말하는 이아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거짓 세계 속아 오셀로가 아내를 살인한 이야기입니다.
이 대사는 멋진 신세계 사람들이 거짓말에 속아 살아간다는 풍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부하, 해철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병아리 부하가 아니라 놀랍게도 사람을 인공부하시켜서 탄생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복제품을 의미하는 클론이 생산되는 것이지요. 인간을 인공부하시키는 이야기는 이 소설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멋진 신세계가 나오기 100년 전인 1831년에 괴테가 낸 파우스트 2부에서도 인공부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의 태를 빌리지 않고 인공적으로 완성된 호문클로스가 등장합니다. 호문클로스는 기술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술을 온몸에 지니고 있으며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정해지고 그 계급이 해야 할 모든 진리를 알고 있다는 멋진 신세계에 등장하는 인공부하 인간들과 비슷합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인공부하된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서 습성 훈련을 받습니다. One egg, one embryo, one adult normality, but a book and offscreen. 이 습성 훈련 과정에서 인간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산소를 조금 공급하는 것입니다.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귀족 계급이 되고 적게 넣어주면 하층 계급이 됩니다. 낮은 계급은 뇌나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합니다. 지도계층에 속하는 알파와 베타 계급은 난자 하나에서 태아 하나를 탄생시키지만 그 외에 생산계층에 속하는 계급들은 보카노프스키법이라는 난자 분열법에 의해 한 번에 96명의 쌍둥이를 생산합니다. 알파 계급은 지도층의 엘리트, 베타는 중산층의 행정원, 감마는 일반인, 델타와 엡실론은 노동자입니다. 그에 맞게 아기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수면 교육으로 본인의 계급에 만족하게 되고 전기 충격으로 평생 독서와 자연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알파 계급의 아이들은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애들은 매우 똑똑해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요. 나는 베타가 된 것을 진심으로 다행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마나 델타보다는 훨씬 훌륭해요. 감마 계급의 아이들은 바보스러워요. 그들은 모두 초록색 옷을 입고 델타 계급은 카키색을 입어요. 정말 나는 델타 계급 애들과는 놀기 싫어요. 그런데 엡실론 계급은 더 엉터리예요. 그 애들은 너무 바보라서. 알파 계급은 회색 옷을 입습니다. 국가 유지 체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장애를 만들고 선천적으로 열등한 인간을 생산해도 될까요?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이미 역사에 있어 왔습니다. 헉슬리가 태어나기 전인 1890년부터 장애자나 정신병자 또는 극빈자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부적격자로 단정하고 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드는 단종법을 논의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과 아시아인들을 2등 시민으로 분류하는 짐 크로우법과 이들이 이민 오는 것을 막는 이민 쿼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20년 행동주의의 창시자인 미국의 존 브로더스 왓슨은 실제로 아기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아기들에게 전기 충격 실험을 하면서 왓슨은 인간의 불안이란 외적인 자극을 통해 익숙하게 될 수 있다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또 히틀러는 게르만족을 우세 민족으로 세우고 열등하다며 유대인을 모두 학살하여 없애려 했습니다. 얼마 전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 장애인 부부가 아기를 낳지 못하도록 임신 중절 수술을 비밀리 시킨 뉴스가 뭐 여기 3, 40년 전에도 일본에 있었습니다. 헉슬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당시 유행했던 우생학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우생학. Eugenics. Eugenics.
다윈의 진화론과 맨델의 유전법칙이라는 두 가지 뿌리에서 태어난 학문입니다. 작가 헉슬리는 열렬한 진화론적 우생자였던 친할아버지 토머스 헉슬리 그리고 또 저명한 생물학자였던 형 줄리언 헉슬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생학이 아니더라도 이 소설에 나오는 복제인간 크론, 가상현실의 감각영상, 택시콥터, 합성음악, 스크린 테니스 등은 당시로는 어떻게 상상했을까 싶은 과학적 몽상이었을 것입니다. 과도한 과학정보의 이 책을 읽으면 소설을 읽는다기보다 뭔가 과학 교양서를 읽는 기분이 들어요.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인공 부화 과정에서 불량품으로 태어난 인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초반부의 주인공은 버나드 마르크스입니다. 알파 계급에서 수정된 버나드이지만 수정관에서 잘 조절하지 못하여 버나드는 혼자서 자기 계급보다 8cm나 키가 작습니다. 버나드는 자주 독특한 의심을 하기에 좋지 못한 평판을 받는 기피 인물입니다. 친구가 없는 버나드는 다만 헬름 홀츠 왓슨이라는 친구와 지냅니다. 그들이 느끼는 공통점은 혼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버나드는 소마를 먹고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고독을 느낍니다. 수면 교육가인 그는 62,400번을 반복하여 세뇌시키면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적이면서 발랄한 처녀인 레니나 크라우는 수줍음이 많은 버나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갑니다. 수줍은 버나드는 그녀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레니나와 함께 야만인 거지 구역에 가기로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발단입니다. 디스토피아 소설인 멋진 신세계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게는 모든 고통이 사라집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남자는 노동을 하고요. 여자는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높은 계급은 운명적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하지 않고 짜증나면 마약 같은 소마를 먹습니다. 소마를 먹으면 행복해져요. 출산하지도 않고요. 아무 때나 섹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늙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게 잠자는 듯 죽을 수 있습니다. 소설 천문단에 나오는 건물 입구에는 세계 국가의 표어인 공유, 균등, 안정, 커뮤니티, 아이덴티티, 스테빌리티라는 글씨가 방패 모양 위에 써 있습니다. 세계국은 포드 기원 141년에 일어난 9년 전쟁 이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첫째, 하나의 공유 공동체입니다. 숨은 신, 히든 가스로 포드가 있습니다. 1908년 첫 번째 포드 모델로 T형 자동차가 생산된 연도를 AF, After Ford라는 연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야기는 자동차 회사 헨리 포드의 유명한 T모델 자동차가 세계 최초의 컨베이어 시설에서 생산되어 미국적 소비사회로의 길을 열었던 때로부터 63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소설은 2540년 미래의 런던을 배경으로 합니다. 헨리 포드는 현대 소비사회를 창조한 신으로 나옵니다. 포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했고 이를 통해 노동자들을 동시에 자신의 구매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멋진 신세계에서 헨리 포드는 신입니다. 신세계 시민들은 포드를 향해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포드님, 우리는 12명이었소이다.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옵소서. 사회의 강에 흐르는 물방울처럼. 오, 이제 우리를 함께 흐르게 하소서. 당신의 빛나는 클리버 자동차처럼 재빨리 흐르게 하소서. 사람들은 성호를 긋지 않고 T형 자동차 모델에서 나오는 T자를 그립니다. 오, 주요 대신 오 마이 갓 이런 말 대신 오, 포드라고 말합니다. 포드 아래 행복한 사회를 통제하는 세계 총통 무스타파 몬드가 있습니다. 이들의 지도로 하나의 세계 국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만인은 만인의 소유물이라는 규칙을 즐기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둘째, 동일성은 모두가 균등하게 행복하다는 내용입니다.
가장 높은 알파 계급은 알파 계급대로, 가장 천한 입실론 계급은 입실론 계급대로 동일하게 행복합니다. 누구와도 자유롭게 섹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로 직접 섹스하지 않고 가상 영상으로 섹스를 즐기니 임신할 리가 없지요. 촉감까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촉감 포르노 영화는 오락수단일 뿐입니다. 모든 포르노 성애는 자유롭습니다. 임신하지 않으니까 출산하지 않고 아이를 부화시켜 키웁니다. 당연히 임신이나 부모라는 개념이 없고 형제자매, 남편, 아내, 애인, 일부 일처제는 야만적인 단어입니다. 신세계에서는 가족이란 단위가 없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라는 단어는 더럽고 추악한 야만인의 단어입니다. 셋째, 안정입니다. 세계 총통 무스타파 몬드는 사회적 안정 없이는 어떠한 문명도 없다. 개인의 안정 없이는 어떠한 사회적 안정도 없다. No civilization without social stability. No social stability without individual stability. 그 안정성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문제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늘 행복한 감정을 유지시키는 소마라는 알약이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주고 마취시키며 유쾌한 환각 증세를 유발시키는 소마, 분노를 진정, 적과의 화해, 인내와 고난을 참도록 하는 소마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소마를 먹으면 최고의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스토피아 소설로 알려진 조지 오웰의 1984도 오세아니아 세계국가라는 공동체, 빅브라더 중심으로 하나가 된 동일성, 늘 빅브라더를 찬양하는 안정성으로 통제된 낙원을 강조합니다. 그럼 이 회에서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와 조지 오웰의 1984를 비교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